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십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백합과 식물인 산마늘이 올라오는 비슷한 시기에 산마늘과 비슷한 모습으로 산숲속 여기저기 싱그럽게 올라와서 중독 사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물이 박새입니다. 박새도 산마늘과 같은 백합과 여러 해 살이 식물입니다. 5월이 돼서 꽤 자라면 생김새가 꽤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4월 하순, 5월 초 같은 시기에 산마늘과 박새의 모습입니다. 왼쪽의 산마늘은 잎이 따로따로 펼쳐진 모습이고, 오른쪽의 박새는 잎 표면의 주름이 훨씬 깊고, 산마늘보다 더 많은 여러 장의 잎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언뜻 봐도 같은 식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어릴 때에는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잎한 장이 올라오는 어린 산마늘과 박새의 모습입니다. 왼쪽의 산마늘보다 오른쪽의 박새는 잎매기 조금 더 뚜렷하고 만져보면 잎도 더 질겨 보입니다. 하지만 보기에는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 며칠이 지나 좀더 자란 모습인데요. 왼쪽의 산마늘도 잎매기 꽤 뚜렷해 보여서 박새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잎두 장씩 올라오는 모습들인데 왼쪽이 산마늘이고 오른쪽이 박새입니다. 비슷해 보이지요? 조금 더 자란 또 다른 모습들인데 왼쪽이 산마늘이고 오른쪽이 박새입니다. 이것도 비슷해 보이지요? 이런 박새를 산마늘로 잘못 알고 잔뜩 채취해서 쌈으로 먹게 되면 섭취량에 따라 심경마비나 부정맥, 저혈압 등 아주 다양한 여러 증상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야 할 산마늘과 박새의 구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박새는 잎이 더 크고 주름이 깊으며 만져보면 산마늘처럼 부드럽지 않고 거칩니다. 하지만 비슷한 경우도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구별 포인트는 마늘 향입니다. 그래서 산마늘은 마늘 향이 특징이지만 박새는 마늘 향이 안 납니다. 따라서 산마늘로 알고 채취했다면 반드시 잎을 조금 뜯어서 마늘 향이 나는지 꼭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새 외에 산마늘과 구별해야 할또 다른 유독 식물인 은방울꽃은 닥터 십만의 TV의 재생 목록에 가시면 효과가 임상 연구로 증명된 사냥초 베스트 편에 은방울꽃과 박새, 산마늘과 구별해야 할 유독식물 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박새는 깊은 산 숲속근을 축축한 곳에 군락으로 모여 자생합니다. 요즘이 한참 싱그럽게 올라오는 시기인데요. 자, 이제부터 실제 박새의 자생지 모습을 보겠습니다. 싱싱해 보이는 어린 박새 잎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잎맥 모습이나 거친 질감 같은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마늘 향이 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더 좋습니다. 이렇게 두 장으로 산마늘처럼 올라오는 것도 잘 모르겠으면 조금 뜯어서 마늘 향을 맡아보면 됩니다. 산마늘은 어려도 확실하게 마늘 향이 납니다. 이 정도로 큰 것은 확실히 산마늘과 모습이 다르지요? 어린 잎 주변을 둘러봐서 이렇게 큰 박새가 있으면 주변에 산마늘 닮은 어린 잎들은 대부분 박새입니다. 꽁이 바란 꽃이 한 녀석 피어 있고, 아이고, 아주 많이 자란 박새의 모습입니다. 층층이 겹으로 올라 자란 모습이 조선시대 양반님들 쓰던 모자 같이 생겼습니다. 이야, 박새 군락입니다. 깊은 산 숲속근을 축축한 곳에 군락으로 모여난 모습이 정말 장관입니다. 주변이 온통 녹색으로 빛이 납니다. 5월에 자란 박새는 잎이 안 펴진 때에도 그 굵기가 굉장합니다. 대 굵기가 한 5cm 정도는 됩니다. 축축한 곳을 좋아해서 흙이 질퍽한 곳에 자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산마늘과 다른 점입니다. 자, 이제 공부는 그만하고 박새의 싱그러운 모습 보시면서 힐링 타임입니다. 야생화가 만발한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지만 박새는 꽃을 안 보여주고도 잎만으로도 너무너무 멋있습니다.